페이스로 끌고 있는 광주의 돌풍이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수원 삼성을 꺾고 정규리그 2위를 깨치겠습니다. 돌풍의 팀 광주가 초반부 김명준 콤비의 맹공을 여기 올 시즌 초반 기적의 1위를 질주했던 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만년의 최하위 팀 광주 상무불사조입니다. 광주 상무축구단은 여느 지역 연고축구단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국군체 부대로서 광주 광역시의 협약으로 광주를 연고지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팀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매년 20여 명의 선수들이 시즌 전에 들어오고 2년의 병역 의무 기간을 마친 선수들은 자신의 팀으로 돌아갑니다. 2009 시즌 광주가 5월까지 거둔 성적은 무려 7승 2무 1패, FC 서울, 수원 삼성, 인천 유나이티드 등 강팀을 꺾으며 가히 광주 상무의 돌풍을 보였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화려한 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한참 리그의 판도를 광주팀이 끌고 가던 상황에서 정작 상무 서포터즈는 수원 원정을 끝으로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10월 24일 올 시즌 K리그 마지막 광주 홈 경기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경기 전 유소년 축구팀의 경기도 있었지만 월드컵 경기장은 한산해 보였습니다. 경기장의 많은 빈 객석이 프로축구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관심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상대팀 관중석에는 포항 스틸러스를 응원하러 300km를 달려온 포항 서포터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팀 관객석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아닌 시위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과거 5천여 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던 상무 서포터즈였습니다. 대체 왜 광주 시민들은 광주 상무에게서 돌아섰을까요? 2002년 여름 광주는 언론을 통해 국군체육부대 상무가 광주를 연고로 K리그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광주 축구 팬들은 상무는 정통성이 없다며 반대 시위를 하지만 개막 경기를 며칠 앞두고 상무 축구단 관계자와 광주 축구 팬들은 상무를 통해 진정한 광주 연고의 프로 축구팀 창단의 초석을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대의 명분을 두고 광주 상무 불사조를 임시 광주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04년 광주 상무가 프로연맹 정회원 가입 의한 조건은 5년 이내에 광주의 정식 프로축구팀을 창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시즌 말 또다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2011년 말까지 계약이 연장됩니다. 오랜 기간 좌절된 광주 축구 팬들의 창단에 대한 염원은 결국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준 채 광주 시민의 무관심과 서포터즈의 외면에 이른 것입니다. 올 시즌 초반 상무의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상무의 추락은 이미 매년 겪어오던 태생적 한계에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상무는 군팀의 특성상 용병도 보유할 수 없고 선수 트레이드도 불가능합니다. 입대한 선수들만 꾸려지는 상무의 얇은 선수층은 부상이나 경고, 퇴장의 사유에 대체할 선수가 없어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날 역시 경기 이틀 전인 10월 22일 광주 상무 선수들 가운데 21명의 선수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본래 소속팀이자 이날의 상대팀으로 복귀했습니다. 제대한 선수들 중에는 김명중, 고슬기, 김용대 등 상무의 핵심 전력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대 명단에 골키퍼 4명 가운데 3명이 제대하면서 성경일 혼자 골문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주 상무 측에서는 선수가 없으니 정상적인 경기 자체가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이제 광주에선 더 이상 진정한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과 축구팬들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야구입니다. 프로야구죠. 아, 야구죠. 야구죠. 당연히 야구죠. 한번
아, 한 번 보러 가셨어요? 네. 월드컵 때. 월드컵 때요? 경기도는 축구 안 봤는데 한 번도. 티켓은 있어요. 3년 전에. 보러 간 적은 없고 TV에서 그냥 하는 것만 봤어요. 작년에 보러 갔어요. 작년쯤에요? 어떤 경기 보러 갔어요? 상무랑 상대팀은 잘 모르겠어. 없어요. 프로축구 한 번 보러 갔어요. 한 번. 언제요? 작년에. 한 번도 없어요. 두세 번 정도 갔습니다. 네, 한 번.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가고. 군입대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팀. 잘 모르겠어요. 군인 팀 정도라는 건 알겠어요.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무 축구팀 들어가는 게. 잘 몰라요. 광주 연고지로 하고 있고 군인 축구 다니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냥 뭐 프로 뛰다가 이제 뭐 병역 면제가 안 되는 선수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역 혜택을 못 받은 선수들이 이렇게 상무로 상무 FC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실력이 좋은 친구들만 가게 돼 있죠. 광주 상무 축구단이 광주를 연고로 있었음에도 광주 연고 축구단으로서 어떤 의미도 시민들에게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내 팀이 아니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구 문화까지 이제 확산되지 못하는 부분, 한계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창단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축구 관계자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무팀에 대해 관심이 저조한 광주. 하지만 진정한 광주 축구단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광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뛰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상무가 들어올 때 반대하면서 그냥 광주 진정한 팀을 원한다 그랬는데 시 자체에서 그냥 시즌 시작하기 한 달 전에 2003년대요. 6년 후에 자기들이 약속할 테니까 그때 팀을 창단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도와달라. 작년까지가 6년이었어요. 올해 팀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팀이 이제 광주 팀이 창단되고 리그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도 했죠. 계속 서포팅하고 전반기 끝나기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광주 팀 창단 없다. 상무랑 2년 더 연장한다. 그 순간부터 모든 서포터, 그러니까 정부단 서포터든지 언론에다든지 광주는 서포터 활동 이제 안 한다, 보이콧한다. 24일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포항팀과 그 서포터즈들을 통해 경기에 대한 만족감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항 시민이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포항 서포터들에게서 포항 스틸러스 팀은 그 존재가 자신이 살고 있는 포항이라는 지역의 대표자, 다시 말해 자신들이 동일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1, 4, 8번입니다. 당첨되신 분은 지금 바로 서포터즈로 감사합니다. 지역 정체성을 표현하는 매개체인 포항 스틸러스 팀은 포항 시민들에게 외부인의 시선을 통하여 자신들이 포항에 산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뿌듯함과 자긍심은 시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 소속감은 정체성을 함양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와 지자체의 이미지를 재고시키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프로 구단이 생긴다면 좋죠. 강원도 FC인가? 거기는 뭐 도민들이 뭐 주식 합쳐가지고 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자체적으로 도민들 많이 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시민 구단은 저희가 저희 세금을 내서 저희 세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싶어요. 저희들 동호인 하고 있는 것들이 삶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즐거움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서 관람 또한 하나가 어떤 중요한 문화거리니까. 무료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일단은 경기장 시설 자체가 올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호남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제 인조단지 구장은 좀 그렇지만 인조단지 구장 있고요. 여기 이제 단지 선수들이 이제 신인 선수들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클럽하우스는 필요하겠죠. 광주 프로축구단 창단은 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팀이 창단되지 않으면 지난 2004년 프로축구연맹에 납입한 가입비 10억 원과 축구 발전 기금 30억 원 등 총 40억을 날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상무팀과의 계약 연장이라는 임시 방